시흥시청 7년차 종목은 육상 단거리 이민정 선수입니다. 아시안게임 품새 국가대표로 발탁된 20살 박재은이라고 합니다. 선발전이라는 대회를 처음 나갔어요. 태권도를 하면서 그래서 결승에서 칠 수 없이 잘해가지고 3등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았는데 엄청 얼떨떨하고 진짜 가서 보기 직전까지는 아직 확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. 한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로서 좀 부끄럽지 않게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팀으로서 그냥 개인전으로서의 생각이 깊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의 대표로서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약간 중압감은 들긴 해요. 목표는 당연히 1등이죠. 다른 국가 선수들이 한국인에 비해서 다리 길이도 길고 피지컬도 엄청 좋아요.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만큼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격차를 많이 벌어서 1등을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동계 때 훈련한 만큼 아직 완전히 기량을 발휘 못했거든요. 그 기량을 일단 자카르타 가서 온전히 발휘하고 싶고 한국 대표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고 싶어요. 제가 시흥에서 자랐고 시흥에 있는 도장에서 배워서 국가대표가 된 거잖아요. 당연히 저를 보면서 시흥 사람들이 뿌듯할 거라 느끼고 그만큼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시흥시 대표로 직장 운동부에 다니고 있고 거기에 부끄럽지 않는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육상선수가 되겠습니다. 파이팅!